그래서 뜻은? 메이크. 기억이 잘 안 나요? 메이크. 이런 뜻이야. 어? 저 이거 안 돼요. 어? 이거 아니라고? 네. 잠깐만. 16에... 아하 미안. 어 쏘리. 그렇죠. 어떤지. 자,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맞든 틀리든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두께 좀 이따 할 거니까. Third. 그새 또 까먹었습니까? 얘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혀를 살짝 물라 그랬어. 혀를 살짝 물고 the. 얘는 you, u, o. 얘는 d. 그래서 third.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쓰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혀를 일단 물라고 살짝. 됐습니까? 시우가 TH 보고 읽고 있는데 친구가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되겠어? 혀 깨물겠지. third. 됐습니까? 오케이. 뭔 뜻인지 기억나나요? 오케이. third. 뭐 별 뜻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 할 때 스피킹 했지? 네. 자 들어볼까요?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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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에 뭐 배웠냐 하면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배우면서 이런 거 봤어 이거. 이거 뭐였더라? Boat. 그래 boat야. 이게 boat 된 이유는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오. 오. 됐습니까? 이게 boat면 이건 뭘까? coat. 그래서 OA가 뭐 된다? O.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road. 됐습니까? 오케이. road 뜻은 기억나십니까? 에헤이. road. road. 길, 도로야. 이제 이거를 너 지금 이제 4학년이잖아. 네. 올해 4학년 올라가잖아. 5학년. 아, 5학년 올라가?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Road. Road. 선생님이 그래도 약간 서두르고 있으니까 시우가 빨리빨리 쫓아와 줘야 돼. 네. 자 이제부터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지금 이거 됐습니까? 지금은 뭐부터 보여주고 있어? 단어 제시부터 하고 있지. 네. 근데 단어 제시뿐만 아니라 의미 제시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네. 한글을 보고 road라고 소리 내고 road를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day. Day. 뜻은 날짜, 날짜 뭐 요일, 하루. Da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end. Send.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그게 더 중요해. 알겠습니까? Send. Sand. A A 아 어에서 에 됐어. Sand. 뜻은 모래죠. Sand. 계속해서 Sand. Ouch. Ouch. 아야. 됐습니까? 네. Ouch. Ouch. 그다음 Window. Window. 뜻은 창문. 창문이죠. 많이 들어봤죠. 네. 됐습니까? 쓸 수도 있습니까? 오케이, 쓰기 연습했습니까? 네. 오. Window. 그 다음 자, X가 되는 소리 한번 우리 대생님들 해볼까? 그치, 그치, 여기서 크스. 그래서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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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Next. 뭐라고요? Next. 뜻은? 넥스트의 뜻은 next 다음 그 다음 next next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뭐 이게 데이면 이건 뭐겠어 그래, way. 됐습니까? 뭐라고요?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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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또 몰라. 이럴 건 안 돼. way. 길, 방법. way. 그러면 아까 전에 길 나왔으니까 그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on the wa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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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 집에 오는 길. 그래, 집에 오는 길. 집에 오는 길. On the way home. On the way home. On the way home. 오케이, 그다음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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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깡통도 되고 뭐뭐 할 수 있다도 돼요. can 자 이런 can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을 때는 이게 이 뜻하고 이 뜻이 뭐 비슷하고 관련이 있어? 아무 관련이 없지 그럴 때는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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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but 그래서 you가 you, u, o 됐네요. 그래서 소리가 뭐다? but but 뜻은? 얘도 몰라요. 그러나를 모릅니까?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but 왜? but but 그 다음 계속해서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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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데 인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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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즐기다 그렇죠 하다시입니다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고 해요 enjoy enjoy 계속해서 stop. stop. 뜻은 멈추다. 멈추다. stop.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이런 거 써 있잖아 이거. 네. 이거 하다시란 뜻이야 이거. 네. 동사 원래 하다시 원래는 동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건 명사란 얘기고요. 이름씨란 말이에요. 이름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ma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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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남자 사람 man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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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hit 몰라요? hit hit 치다 때리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plan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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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계획 그렇죠 계획하다 계획이란 뜻일 때는 무엇이란 뜻이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 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요. 됐습니까? plan
c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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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clang. 뜻은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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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ng c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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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그랑 쨍그랑. clang. 네. mad. mad. 뜻은 매우 화난. 매우 화난. mad.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하냐? 이런 걸 보고 이런 종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종류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매우 화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시라는 종류도 있어요. 이름 시, 어떤 시, 하다 시 이런 것들. mad. 오케이. 계속해서 kick. kick. 뜻은 축구할 때 많이 하는 듣는데. kick. kick. 차다. 아, 차다. kick. 됐습니까? 네. kick이죠, 차다. kick. 엄마가 kick 말고 계속 kick이라고 하길래. 그래, kick. 에, 뒤에 그 소리가 안 나는 줄 알고. 아니, 이거나 똑같은 거야. 천천히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고 빨리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냥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킥 킥.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킥. 한국 사람들한테는 달라 보일지 몰라도 영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see. see. 뜻은 이해하다 보다. see. 됐습니까? 그다음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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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빵 bang bang 음.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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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sit down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아, sit 아 거꾸로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sit 이렇게 쉬우 갈 길이 멀다. 어? 여태까지 너 이렇게 남들 걸음마 할 때 너는 아직도 걸음마 시작 안 하고 이렇게 기어 다니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남들은 저까지 멀리 가 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쉬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이제 막 떼고 있는데 이제 바로 뛰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편하고 쉽겠어? 힘들고 어렵겠어? 힘들고 어려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어요? 계속 놀고 싶어요? 아니요. 중학교 올라와서 큰일 난다. 됐습니까? sit 앉다 sit 계속해서 inside 좋았어. inside inside 뭐라고요? inside 됐습니까? inside inside 뜻은 안에 뭐뭐 안에 뭐 보통 뒤에 뭐를 붙여요? inside the bag 한 뭘까? inside the bag 안에 가방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inside the bag 하면 the bag inside에 그 가방 안에 그 가방 안에 영어로 해야죠. 한글 배우러 왔습니까? inside the bag 그 가방 안에 inside the bag inside the bag 그 가방 안에 inside the bag inside 됐습니까? 보통 뜻에 보면 요렇게 써놨죠? 그러면 뒤에 뭐가 온단 말이야. inside 뒤에 뭐가 와 inside the room 하면 뭘까?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백 없는데 무슨 뭐 inside the bag 말고 inside the room. room이 뭔지 몰라요? 집 아니에요? 방이지 방 무슨 inside the room 한번 모르겠어요.
그방 안에가 되겠지. 아까 inside the bag이 그 가방 안이면 inside the room은 그방 안에겠지. inside the house는 뭐겠어요? 하우스가 뭔데? 그집 안에. 알겠습니까? 자, 지우, 지금 단어만 점검해 봤어. 자, 방법을 선회해야 되겠다. 자, 일단 오늘 목표는, 오늘 숙제는 뭐냐? 오늘 숙제는 네가 뭐가 목표냐? 집에서 선생님이 한 만큼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10번 숙제야. 지금 요 순서를 바꿔 놓을게. 됐습니까? 이거를 아직 좀덜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더 선생님이랑 점검했을 때뭐킥뭐 이런 것들 어려워 몰랐던 거 있지.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이 시험을 쳐.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쓰기 연습도 해야 될 거야. 쓰기 연습. 단어 쓰기 연습. 그거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겠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을 하고 걔를 써보고 내려서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지우개 쓰지 말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위표 하고 그 옆에 맞는 거 쓰기를 지금 하세요. 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미 알려줘야 되겠어. 그거는 거기다 놔두고요. 연습공책 가져가고요. 예. 아무데나 남는 공간에다가 막 연습해. 뭐 어차피 연습공책이니까. 시우 단어 공부하는 연습 방법. 클래스 카드 그렇지.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아 이건 내가 쓸 자신이 없는데 싶은 거한 번씩 자꾸 써보란 말이야. 소리 내어서 말하면서 쓰기 연습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